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해교육법 5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장은 듣기 교육의 방법과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97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다음은 듣기 수업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다.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하면 좋을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하고 있어요. 두 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 9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사진에 대한 대화를 듣기. 그래서 리리 씨의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진에는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실제 사진으로 나와 있고, 제가 다른 가족 사진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 보면서 듣기를 한다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아마도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가족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뭐 어떤 사진일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지는 보니까 여기 무슨 반품 및 교환 요청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문한 물건이 잘못 왔습니다. 고객센터에 반품을 신청하는 반품 신청서를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활동은 듣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듣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들은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써 보세요예요. 반품 신청서를 쓰세요예요. 자, 우리 법을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것이 듣기 전에 하는 게 좋을지 후에 하는 게 좋을지 들으면서 바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97쪽부터입니다. 듣기 수업의 단계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건 요건 이제 한마디로 과정 중심 듣기를 한다. 이렇게 보죠. 과정. 듣는 과정이죠. 그렇죠? 단계가 있다. 어떤 단계가 있냐? 여기 보면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세 개의 단계를. 듣기를 하는데 듣기 전, 바로 듣기. 그리고 듣기 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듣기 전 단계는 뭐냐? 들을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듣기 수업을 한다. 시작, 플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늘 들을 내용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생각하고 아마 오늘 이런 거 들을 건가 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들을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실제 듣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듣기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듣기 단계는 내용에 집중하기 위한 과제 제시와 수행 단계다. 내용을 실제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 듣기 과제를 제시하고 듣고 뭘 해라 이런 목적을 주는 거죠. 잘 듣고 뭐몇 사람이 나왔는지 써라. 여기가 어디인지 말해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제 듣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듣기 후 단계는 들은 내용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능과 연계하거나 어휘, 문법, 표현 등의 언어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하는 단계다. 뭐 무슨 소리냐? 진짜 듣기가 끝났어요. 듣기 전에 워밍업을 해서 듣기 내용이 끝났어요. 이제 듣기 내용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듣고 나서는 어떤 걸 하느냐?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능과 연계한다는 건 말하기, 읽기, 쓰기랑 연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그 반품 교환 신청서 쓰는 건 쓰기죠. 그럼 들은 후이 단계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기로 연계하던가 아니면 뭐 발표나 이런 말하기로 연계하던가
뭐 읽기로 연기하던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휘문법 표현의 언어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한다는 건 앞에서 어휘를 배우고 들으면서 잘 알게 돼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강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자, 이걸 다시 이렇게 표로 보자면 먼저 듣기 단계를 그 표로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에는 98쪽에 있습니다. 듣기 전 단계는 역할은 준비 단계다. 오늘 하려고 하는 듣기의 준비 단계다. 그래서 듣기 전 단계 활동으로는 보통 들은 내용의 주제를 소개하거나 뭐 오늘 가족에 대해서 듣게 될 거다. 오늘은 뭐 쓰레기 문제에 대해 듣게 될 거다. 이런 주제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내가 알고 있는 스키마를 작동할 수 있게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들은 내용과 관련된 어휘의 노출 혹은 제시한 어휘를 그냥 슬쩍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휘를 정식으로 공부하거나 두개다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듣기 전 단계의 역할이다, 활동이다. 그다음 실제 듣기 단계의 역할은 본격적인 듣기 단계, 듣기 역할이 되게 되고, 이때 할수 있는 활동은 과제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뭐냐? 잘 듣고 무엇을 쓰세요? 잘 듣고 무엇을 고르세요? 잘 듣고 무엇을 뭐 말하세요?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그리고 다양한 듣기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듣고 쓰세요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고르세요도 있고, 듣고 행동해라, 듣고 말해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듣기 후 단계에서는 들은 내용의 정리 그리고 강화하는 단계. 오늘 들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면서 강화한다는 거면 확실하게 내 걸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할수 있는 활동은 들은 내용 및 어휘를 정리하는 것, 다른 기능, 말하기, 쓰기, 읽기 같은 다른 의사소통 기능과 연계된 활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각 단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활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먼저 정보 처리 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우리 정보 처리 과정, 입력, 뭐 이런 거, 그런 처리 과정, 정보 처리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우리 오프라인일 때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상향식은 작은 것부터 배워서 쫙 해서 전체를 공부하는 거고, 하향식은 전체 주제, 그 다음에 쓱 크게 한번 훑어서 들기, 뭐 이런 식으로 칸칸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모자란 단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그런 단계고, 상호작용은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듣기 단계는 조금 전에 나왔던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듣기 과정을. 또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서도 듣기 과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급 듣기, 중급 듣기, 고급 듣기, 고급 듣기, 고급으로 나눌 수 있고, 전략적인 면에서 인지 전략, 인지 전략, 사회 정의적 전략, 이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고, 응답의 개방성에 따라서 개방형 문화 듣기와 폐쇄형 듣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류들은 그 초점에 따라서 하나의 활동이 다양한 유형에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문의 길이, 혹은 듣기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초급이냐 고급이냐 이런 것도 분류해 볼수 있겠고, 어휘 제시를 듣기 전에 할 것이냐 듣기 후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듣기 전에 하면 상향식이 되는 거고, 듣고 나서 듣기 후에 하면 하향식 모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언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듣기 수업을 구성하려고 한다, 개발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그내 대상 학습자들이 내 수업을 듣는 학습 목적, 그리고 우리 반을 구성하는 학습자의 특성, 수업 환경,
뭐 CD가 잘 되는지, 조용한 곳인지, 한국인지, 아니면 학습자의 모국인지, 이런 수업 환경에 따라서도 이런 분류들을 참고해서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실제로 우리 한 칸씩 99쪽부터 있습니다. 수업 단계별,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단계별 듣기 활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전 활동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들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단계다. 실제 듣기를 들을 준비를 하는 단계다. 도움되고 듣기 전이니까. 이때도 실생활에서 청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들을 내용을 예측할 수, 그리고 이 듣기 전 활동을 통해서 실제 듣기라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다음 듣기 전 활동은 들을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전 질문하기, 듣기 전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사전 질문하기, 시각 자료 이용하기, 어휘 표현 학습하기, 관련 자료 읽기, 뭐 영상 보기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하기는 실제 듣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통해서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가족 사진을 듣기 전 활동에서 쓸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목표가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사진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뭐 가족 사진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족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버지는 성격이 어때요? 뭐 누가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어머니는 무엇을 잘해요?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 가족들의 성격이나 가족들이 잘하는 게 뭔지라든지 가족 그런 것들을 들을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워밍업을 하는 거죠. 이라는 것, 성격이라는 것, 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야, 미리 먼저 좀 생각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걸줄수 있는 게 사전 질문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같이 100쪽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는데, 시각 자료 이용하기예요. 그래서 시각 자료 이용한다는 건,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도표라든지, 뭐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생각하는 거. 많이 이제 실제 교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사용되고, 그래서 학습자들은 사진이나 그런 도표 같은 걸 보면서 오늘 듣기에 대해서 예측하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꺼내놓을 수 있는 이렇게 가까이에 이룰 수 있는 가까이로 지식을 배경 지식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좀 시각자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뚜렷하게 딱 명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쓰는 게 좋아요. 가족인지 아닌지,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 사진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매한 것 말고, 확실하게 가족이다. 만약에 지하철 이용하기를 한다면, 아, 확실히 지하철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명치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 교재 100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 뭐, 여기 보면, 여러분 회사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어린이집 있고, 두 번째는 외국어 교육을 해주고, 세 번째는 추석 명절에 선물 터주고, 이런 것 중에, 뭐,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이 중에 뭐가 있나? 아니, 이거 말고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이런 걸 이렇게 사진 보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해서 독감 유행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서 뭐 어느 지역에 독감 환자가 많은 것 같냐 왜 그럴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독감 확산 지도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휘 표현 학습하기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여러분 교재 101쪽에 있는 예시가 있는데, 그 어휘와 표현을 보면 도표나 특히 뭐 그래프 같은 걸볼 때는 학습자들이 도표나 그래프에 있는 어휘들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미리 학습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좋죠. 거기 101쪽에 예시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2080 무슨 취업 선정 같아요. 그쵸? 그다음 두 번째는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그림이고, 세 번째는 이게 뭐냐? 경품이 쏟아진다. 그래서 뭐 추첨해서 경품이 나오는 선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피 포인트 이 카드를 적립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공동구매. 어떤 내가 만약에 이해교육론 책이 필요하다. 혼자 사면 2만 원이다. 근데 10명이 사면 19,000원에 살수 있다. 20명이 사면 18,000원에 살수 있다. 그러면 모여서 같이 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걸 옆에 있는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보면 같은 종류의 상품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면 두 번째 그림 원 플러스 원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은 일정급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시거나 추첨해서 뽑힌 고객에게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면 경품을 더 드립니다 하고 될수 있고, 세 번째 그림. 구매 후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고객님의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럼 요거는 해피포인트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대량 구매한다. 그래서 기존 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다. 요건 마지막에 공동구매가 되고, 숫자가 가진 상징성을 통해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인다고 2080 이런 거죠. 그렇죠? 요렇게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어휘와 표현을 미리 학습하고 그걸 확인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들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휘들을 그 보기에서 보면 활용하다, 예측되다, 축적되다, 생성되다, 분석하다, 방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가 생성되다, 빅데이터가 뭐 축적되다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자료가 뭐 방대하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이렇게 적당한 단어를 갖다가 위에서 골라서 쓰는 그런 연습들이 모두 어휘 표현 학습하는 방식. 듣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때. 조금 요거 먼저 하게 되면 상향식이 되죠. 요렇게 할 때. 아니 뭐, 상호작용해서 앞부분의 상향식을 사용했거나. 그 다음 네 번째는 관련 자료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읽기 자료를 읽어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우리 103쪽에 예시 문장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와서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 공장 주변 주민과 물고기를 기르는 업자가 다투고 있을 때 누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서림천 물고기 떼죽음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런 테스트를 같이 읽어보는 이런 것도 관련 자료 읽기. 그럼 환경오염 이런 걸그 듣기 할때 이런 자료는 또 읽으면 좀 예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전 질문, 시각 자료, 어휘 표현 학습, 관련 자료 읽기 같은 예를 들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 오늘 들을 내용이 이런 내용인가 보다, 라고 학습자들이 예측 쉽게 해주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듣기 활용 활동인데요. 이건 실제 듣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듣기 실력 평가가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단계. 이건 정답을 찾는다가 아니에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향적 듣기 활동 전체 내용 이해하기와 상향적 듣기 활동 세부 내용 이해하기를 고르게 구성하는 것이죠.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는 상호작용이 되면 좋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 우리 여러분들도 104쪽부터 예시 문장이 문항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예를 들어 보면서 같이 이해가. 여기 듣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듣고 따라 하기. 따라 하기. 듣고 따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 104쪽에 있는 예시 첫 번째를 보면 듣고 따라 하세요. 개 가게 이러면 개 하면 학생이 개 가게 하면 가게 이렇게 따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뻐요 하면 예뻐요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듣고 받아쓰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듣고 받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급에서 이게 뭐 맞게 썼는지 학교 그랬는지 학교라고 썼는지 학교라고 썼는지도 확인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 듣고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1번, 2번은 두 자짜리, 3번, 4번은 세 자짜리가 있네요. 그쵸? 그다음 세 번째는 듣고 OX 표시하기.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알겠죠? 그렇지만 맞는 것, 틀린 것. 그래서 OX는 간단한 활동이 그 학습자가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이 복잡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시에 우리 두 번째 한국어에 대한 걸 보면 오 질문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누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다음 들은 내용과 같으면 오, 다르면 X 하세요. 그래서 남자 이름은 우유가 아니에요. 여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그래서 남녀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고 있다. O, X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듣고 연결하기는 듣고 나서 말 그대로 맞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을 연결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에 영어로 된 문항은 그림과 그림을 연결하는 거였고 두 번째 예시는 보면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거북이형, 토끼형, 병주마형 있어요. 옆에 보면 자기중심적이다, 도전정신과 승부욕이 강하다. 그러면 병주마형 인간이 되겠죠. 그다음 창의적이다, 실수가 많다. 그럼 토끼형. 실수가 없다, 일 처리가 느리다, 거북이형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문항이고요. 듣고 연결하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듣고 정답 선택하기가 있어요. 듣고 나서 맞는 답을 고르는 거. 그래서 옆에 보면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하고 그림도 있고 들은 내용과 같은 그래프를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세요 해서 그래프 고르기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마지막에는 보면 여자가 방학 때본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OXX 찾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문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듣고 정답 선택하기. 문제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듣고 순서 나열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시가 보면 우리 교재 108쪽 예시를 보면 다음 사진을 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 끓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이렇게 듣고 순서대로 1, 2, 3 쓰고, 그 다음엔 그쓴 순서를 가지고 들은 내용을 기억해서 자기가 그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말해보는 그런 거죠. 이렇게 순서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요리하기 재료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 듣고 메모하기, 듣고 필기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좀 간단한 메모고요. 보기처럼 메모해 보자. 또한 과장님께 전화한 사람, 인사팀 이민수 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109쪽에 있는 예시는 보면 노트 필기하는 거. 이거는 강의 듣기 기술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빈칸을 메꾸면서 이건 교재니까 연습이고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강의를 듣고도 메모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듣고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초중고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듣고 나서 110쪽에 있는 예시 두 개처럼 괄호 안에 요일을 쓰거나 그다음에 괄호 안에 필요한 어휘를 쓰거나 이렇게
그다음 듣기 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110쪽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듣기 후 활동이고요. 듣기 단계까지 듣기로 이해하고 수용한 내용을 재생산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재생산하는 단계다. 그래서 문법, 어휘, 표현학습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법, 어휘, 표현을 정리하고 보충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전에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다른 기능과 연계하는, 이게 더 일반적인 듣기 후 활동이 되겠죠? 말하기 활동으로 연계하거나, 읽기 활동으로 연계하거나, 쓰기 활동으로 연결해서 학습 효과를 강화하는 활동이 된다. 자, 여기도 세부적으로 문법, 어휘, 표현, 학습 활동 먼저 보자면, 언어의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듣기 후 활동이에요. 그래서 문법, 어휘, 표현 등을 확인하고 학습하는 활동이 돼서 초급은 목표 문법과 어휘를 확인하고 보통 중고급에서는 맞장구치기라든지 화제 바꾸기, 동의하기, 근거 대기, 문제점 지적하기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장구치기의 예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칠 때와 화제를 바꿀 때 쓰는 표현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맞장구치는 표현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물론이죠. 이런 것들이 맞장구치는 거의 예시고 화제 바꾸기는 그럼 이번에는 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주제를 전환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 다음 두 번째는 다른 기능과 연계 활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능이라는 건 말하기, 읽기, 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활동은 들은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듣기는 뭐 20분 만에 끝났는데 후 활동은 뭐 1시간 동안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활동 시간의 양, 과제의 난이도 등을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수업이 단순 듣기 수업이냐, 아니면 듣고 말하기 수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계 활동에, 연계가 말하기로 연계된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초급에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고급에서 한다면 주제와 관련된 열린 형식으로 자유롭게 구성한다. 예를 들면 역할극, 토론하기, 문제 해결하기, 주장하기 같은 걸로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예시를 보면 여러분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 차원, 사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듣기 내용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이란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아마도 들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런 주제를 던져서 말하기로 이끌어 본다. 좀 중고급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초급에서 듣기를 하고 나서 활동을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취미에 대한 듣기를 했다. 듣고 말하기로 연결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왜 그것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호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쓰기 활동과 연계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약하기 활동이 대표적인 쓰기 활동이 될수 있겠는데, 세부적인 이해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게 하는 것. 이런 활동이 있겠고, 비슷한 주제에 관해서 글쓰기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 찬반 입장 쓰기도 되고, 그리고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휘나 문법에 등 같은 언어적 요소나 예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하기도 하고, 할수 있습니다. 자, 쓰기의 예시로는 표절을 정의하고 표절의 유형을 분류하여 기술해 보세요. 이랬는데, 이걸 갑자기 이거에 대해 찾는 게 아니라, 듣기 활동에서 표절이란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예시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제 들은 내용을 기억해서 표절을 정의하고 유형분류를 해서 써봐라. 이런 식의 것이 쓰기로 연결되는 이것도 중고급에서 할수 있고요. 그다음 그뭐 초급이면 뭐 자기소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자기소개를 써봐라. 쓰고 나면 말해봐라. 이렇게 연결돼서. 자, 그다음 읽기에서는 듣고 나서 들은 내용에 나온 어휘나 문법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것, 그런 텍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답하거나 말하기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이해 활동인 듣기와 읽기는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지루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교재에 114쪽부터 5쪽, 6쪽까지 114, 5, 6쪽을 여러분 교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럼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그 수업의 예시입니다. 법의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제는 특별한 날, 과제는 돌잔치에 대한 대화, 문법 이나 밖에 으면서 은대 이런 걸 활용하고 어휘는 돌 관련 어휘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고 돌잔치에 대한 대화를 듣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을 때 듣기 전, 듣기 후 단계로 나눠서 교재 114쪽에 보면 이제 요 주제로 여기는 샘플 구성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한 후에 요 샘플 구성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듣기 전 단계에는 보니까 첫 번째 생일 돌잔치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 전이에요, 아직. 그다음 돌잔치를 아니 돌사진을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돌사진을 보여주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면서 듣기 상황을 도입한다. 이제 들을 내용을 도입해 가는 거예요. 이런 돌잔치 한국에서 가봤니? 여러분 나라에서는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돌잔치에 대한 대화를 실제로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그 자료에는 보면 옆에 어휘가 나와 있어요. 잔치, 뭐 장례, 뭐 조카. 아, 돌잡이, 청진기, 부자, 돌잔치 이런 단어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런 것들도 듣기 전에 할수 있는 거고요.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일단 필수 어휘 기능을 제시한다. 그래서 듣기 전에 오늘 이제 한국어 언어학습이니까 한국어 교실은 어떤 어휘나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걸좀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거기는 과제 수행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기능 표현이나 어휘군을 제시한다. 어휘 그룹을 제시한다. 이는 글을 내용을 암기하거나, 글 내용을 미리 암기하거나,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나 담화를 확장하거나, 새롭게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 자, 이렇게 듣기 전 단계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 예시에서는 했고, 그럼 이 예시에서 보면 듣기 단계, 실제적인 듣기 단계에서는 뭘할 것인가? 예시를 보면 듣기 단계는 듣기 목적, 듣기 상황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1차 듣기는, 그러니까 1차 듣기라는 거 뭐냐? 이거 듣기는 실제 듣기 단계예요. 한 번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한번 듣기도 하지만 두번 들을 경우도 있고 세 번, 최대 세번 정도까지 들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1차 듣기니까 첫 번째 듣기예요. 1차 듣기에서 내용 이해 문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 우리 교재 115쪽 위에 있는 문항이에요. 다음 장소희 씨와 한준영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한준영 씨는 무슨 잔치에 갔습니까? 2. 한준영 씨의 조카가 잡은 돌잡이 물건과 의미가 맞는 것을 고르세요. 3. 맞는 것에 체크하세요. 이렇게. 요런 세 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듣기에서 내용이, 아, 내용을 듣고 요 문제 정도를 풀수 있으면, 아, 내용을 이해했구나. 알수 있다는 거. 듣고 내용 파악하고, 내용 이해 문제 풀고, 그다음 내용 이해 문제 점검하고, 요런 것들을 실제 듣기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듣기 단계.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뭐 토픽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듣기 문제다 하고 푸는 것들은 이두 번째 단계인 듣기 단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니까 듣기 전 단계나 후 단계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들을 때는 이 문제를 풀어라 했으면 중요한 포인트는 듣기를 할때세번 들려줄 테니까 들어. 그리고 3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해요, 학생이. 그래서 첫 번째 들을 때는 요 1번, 2번을 풀어라. 두 번째 들을 때는 3번을 풀어라. 세 번째 들을 때는 4번을 풀어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미션을 나누어서 주는 것도 여기 의구제의 말이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자, 2차 듣기. 두 번째 듣기를 할 때는 뭘 하면 좋으냐. 듣고 빈칸 채우기. 그 빈칸에 들어갈 말 확인하기. 요런 문항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돌잔치에 대한 대화 듣기. 그래서 잘 듣고 쓰세요. 그래서 장소희와 한준영의 대화가 있어요. 이거 있는 대화는 듣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준영 씨 주말에 잘 보냈어요? 네, 조카 돌잔치에 다녀왔어요. 돌잔치요? 하고 바로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듣고 쓰는 거죠. 그다음에 아기 첫 번째 생일을 모디라고 해요. 돌잔치는 가족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땡땡. 아기의 돌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 가로를 넣는 활동, 빈칸 채우기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확인하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재는 두번 듣는 걸 기준으로 활동을 첫 번째 들을 때는 뭐 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뭐 하고, 여기 듣기 활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 두번 들려줬죠? 들을 때마다 목적을 다르게 줘. 리스닝 챌린지 할수 있게 챌린지 할수 있는 목적을 하나씩 준다. 첫 번째는 질문에 답해라. 두 번째는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된 일단 만약에 세번 들려준다면 뭐 남자의 의도는 주인공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봐도 되죠. 그 다음은 듣기 후 단계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 장에서. 듣기 후 단계가 있어요. 듣기 후 단계는 듣기 대본 확인하기. 그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뭐한 고급쯤 되면 대본 확인을 안 해도 되지만 초급이라면 대본 확인하기 쓸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어휘나 표현 문법의 구조를 점검한다. 그래서 대본을 주면 읽기가 된 거예요. 이제 듣고 읽기가 된 거예요. 대본을 읽으면서 그게 그 새로 나온 표현들도 그리고 문법 그리고 내가 아는 어휘나 문법이 이런 스타일로 쓰였구나 이런 걸 어휘 문법의 구조 그걸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발음이나 문화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집들이 이런 게 있다면 집들이에 대해서. 왜냐면 조금 전에 이 장에서는 돌잔치에 대한 이야기니까 돌잔치 그러면 첫 번째 생일에 크게 파티를 하는 건 아마 아는 나라에서 할것 같은데. 돌잡이가 있는 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한국의 문화잖아요. 돌잡이는 그렇죠? 그래서 그 돌잡이란 문화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큰게두 번째는 다른 언어 기능으로 연계하는 건데 듣고 나서 뭐 읽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하거나 그래서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시킨다든지 역할극하기나 그런 말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된 주제. 한국의 생일 문화니까, 여러분 나라의 첫돌 문화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쓰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발표해봐라. 이런 말하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계획해서 듣기 후 활동에 할수 있는 것들을 구성하면 좋겠다. 여기는 지금 활동에 대한 예시는 없지만, 그런 식의 활동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이 장에서
여기 우리 말하기 교육의 실제, 듣기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제시한 것 외에, 이 교재에 제시한 것 외에도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교재에 기반한 텍스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할당되는 시간이 넉넉하다면 딕토글로스도 시도해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딕토글로스라는 활동을, 우리 딕토글로스, 딕토글로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 그래서 딕토콤프라는 말과 딕토글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딕토콤프라는 건 뭐냐면, 딕토콤프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활동일 거예요. 딕토콤프는 그냥 대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까도 앞에 예시문에 보면, 우리 교재에도 예시 활동에도 보면, 듣기 후 2차 활동에서 보면 잘 듣고 쓰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로가 있죠. 그러면 딕토콤프는 그대로 듣다가 빈칸이 딱 나면 돌잔치 있으면 돌잔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빈칸을 쓰는 경우는 딕토콤프라고 빈칸을 채워서 완성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딕토글로스는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된 건데 그 딕테이션 그래서 받아 쓰는 활동하고 글로스 주석을 다는 그런 주석을 다는 그런 딕테이션하고 글로스가 합쳐져서 딕토글로스란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용어고요. 어떤 듣기 활동에 관련된 용어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글을 듣고 일단 먼저 듣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그 들은 내용 중에서 자기가 나름 중요한 걸막잘 들린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메모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과 함께 원문을 재구성하는 과제 중심 활동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내 팀원이 뭐세 명이다, 네 명이다가 있으면 들을 때는 각자 혼자 들어야 되잖아요. 앉아서 각자 들으면 각자 뭔가 이렇게 각자 아는 걸 메모하는, 각자 들리거나 기억 남는 것을 메모한 다음에 그룹이 모여서 그 그룹이 그 각자 들은 걸 모아서 각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듣기 대본을 완성해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쓰는데 초점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모두 활동이다. 왜냐하면 슉 한번 들어서 혼자서 한 번만에 AI도 아니고 쫙 듣고 그걸 쫙 쓰는 건 어려워요. 한 줄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긴 글을 듣고 여럿이 들은 내용을 조립해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해서 그 문장을 다시 만들어내는 대본을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모둠에서 텍스트를 작성해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듣기뿐 아니라 자신의 발화와 쓰기에도 주목하게 되고 들은 내용과 언어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과 의사소통 영역을 통합적으로 할, 그래서 이런 딕토글로스는 조금 더 확장된 듣기와 플러스 알파 듣기 후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받아 쓰는 것은 어때요? 개인 활동이죠. 딕토글로스는 모둠 활동이다. 첫 번째 메모는 개인 활동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글을 완성해가는 것은 모둠 활동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딕토글로스. 그래서, 이 현대의 언어교실에서 사용하면 좀 괜찮은, 듣기교실에서 사용하면 좀 나쁘지 않은 활동 중에 하나인데, 딕토글로스를 진행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 오늘은 뭐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 이건 뭐 옛날 옛날에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은 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메모를, 각자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활동을 초반에 시작할 때는 좀 간결하고 스토리가 간결하고 쉬운 걸 하면 좋겠다. 학습하지 않으니까. 근데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복잡한 스토리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학습자들이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모둠으로 모여서 이야기의 내용을 함께 재구성해서 글을 쓰는 그런 모여서 그 각자 메모한 걸 모아가지고 아니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 이야기를 구성해내서 글을 완성하는 그렇게 완성한 글을 그리고 확인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다. 그럼 이 완성한 글을 확인한다는 건 그때는 조금 그 발표라든지 이런 걸로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기초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18쪽 보세요. 118쪽은 제가 PPT로 안 옮겼어요. 거기 보면 다음은 기초 블루스 활동의 예의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고 소감을 말해 보자. 여러분은 이제 뭐 지금 아직 선생님이신 분들은 한번 해 보시고 아직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수업을 해보고 그 소감을 말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아까 여기 앞에서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118쪽 예시에 보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선미양의 어머니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선미양의 손가락 힘을 길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선미양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들의 눈에 선미양은 몸도 불편하고 지능도 어린아이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피아노 학원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겨우 피아노 학원을 찾았지만 선미양의 손가락 힘이 약해 소리를 내는데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건반이 잘안 눌러지니까 슥 눌러지면 이렇게 들어가죠. 땅 피아노는 팡 쳐야 땡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선미양과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미양은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와. 10시간이나 이렇게 눌러지는 걸,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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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게 매일 10시간이나 연습을 했대요. 그 결과 지금은 여러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는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요거 선생님은 읽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주면 어때요? 학생들이 듣는 거죠. 선생님이 들려준다는 것. 그리고 나서 스텝 2. 우리 아까 학생들은 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한다 그랬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들은 내용을 적어 봅시다. 여기는 다시 한번 듣고 적으라고 한건 처음에는 스텝 1은 듣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 일단 이해해라. 그거죠. 한번, 여기 1, 2, 3, 4가 있는데 활동 1에서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들려줬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들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아라, 써보아라. 예를 보니까 선미양, 뭐 어머니, 손가락, 힘, 기르다, 피아노, 가르치다, 뭐 연습하다, 포기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피아노 학원을 찾다, 뭐 어떤 애는 요거 쓰고 어떤 애는 피아노 학원을 찾다, 가르치다, 주변 사람이 반대하다, 뭐 이런 말들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학원 찾기가 어려웠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됐다.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각자 뭔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쓴 내용을 적은 내용 적다라는 건 쓰다의 뜻이에요. 그쓴 내용을 참고하여 친구와 함께 글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서너 명이 한 그룹이 돼서 각자 쓴 것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이게 처음에 있었다, 이러면서 합해서 이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그냥 학생들이 써보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들은 내용과 쓴 글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한번더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쓴걸 보면서 듣는 거죠. 아, 여기가 좀 우리가 잘못 썼네. 이렇게 한번 같이. 이런 식으로 활동. 글로스 활동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딕토글로스 어떻다는 활동인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딕토글로스는 딕토펌프보다는 좀더 역동적인 활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듣기 수업은 과정 중심으로 한다. 단계가 있다.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가 있다. 그래서 듣기 전에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어휘를 학습하거나 뭐 그림이나 도표를 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질문하거나 해서 듣기 단계에서는 진짜 듣기를 한다.
그런데 두 번이나 세번 들려주게 되면 들려줄 때마다 미션을 준다. 이게 중요하다. 미션을 준다. 그다음 세 번째 듣기 후 단계에서는 그것의 후 활동으로는 어휘나 문법을 강화하는 활동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의사소통 기능으로 이렇게 그 연계해가는 넘어가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말하기로 간다든지 읽기로 쓰기로 간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딕토글루스라는 걸 하나 소개하고 예시를 들어서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의 114부터 116쪽에서는 실제 수업의 단계, 돌잔치에 대한 단계를 예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듣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 들을 때는 1차 듣기에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 질문에 대해 이해하는 거, 확인하는 거. 2차 듣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 미션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고, 들은 후 단계에서는, 여기 책에서 그냥 말로만 나왔지만, 들은 후 단계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여기 114쪽과 116쪽까지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듣기 수업, 한국어 듣기 수업을 하나 구성해서 보세요. 됐죠? 자, 제가 이 대학원, 사이버 캠퍼스에 이게 되면 거기에 올리고 만약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올리기가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